반갑습니다. 풀영상 시청자 여러분들, 어제 방송을 쉬었어요. 예, 하루 더 쉬고 싶어갖고 좀 쉬었습니다. 게임 중독 이슈 때문에 게임 잘 털어내고 이제 다시 방송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목요일자 방송부터 열심히 또 일요일까지 8월 셋째 주 방송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흡입할 비용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 이 복염님, 나 이거 진짜 이거 할 말 많아. 야, 랄페 차라리 오슈를 여기서부터 가자. 자, 지방흡입할 비용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복염님이 약간 미스터 비스트 마냥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또 실제로 자기가 번 돈들? 그 얻게 된 유명세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한 영향력에다가 몰빵하는 그런 유튜버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가닥을 그쪽으로 잡은 거에 대해서 뭐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로 이런 것들 올라올 때 DC 실베겔 같은데 댓글 보면은 미친놈들이 악에 받쳐갖고 저거 다 카메라 안 돌아가고 있을 때 저렇게 행동을 하겠냐? 저것도 다 마케팅이야. 그런데 나는 진짜로 그 행동하는 행동하는 가식이 침묵하는 선인보다 훨씬 낫다고 난 생각해. 이게 가식이건 뭐건 훨씬 더 좋은 영향을 줬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가족후들 중에서도 패션 가족후들이 좀 있나 봐. 이 좀 사람 새끼들이 아닌 것 같아요. 지방흡입할 비용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 올린 영상들 보면 알 텐데 정말 어렵고 힘들고 막 자연 재해 이런 피해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지고 정말 뭐 몸에 어떤 그냥 지병 이런 것 때문에 진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런 사람들 도와주고 하는 건데 이 패션 가족후들 새끼들이 이게 지금 사람 새끼들인가 싶어요. 진짜로 이건 강도 높은 비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제가 아무리 욕을 안 한다 그래도 이게 사람 새끼들인가요? 골프채 사달라, 지방흡입할 비용 좀 도와주십시오. 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자랑으로 보유 받습니다. 고객입니다. 470만 명 한국 사람이 가장 구독을 많이 한 유튜브에 코리아라고 조회수가 100만이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수능 해달라고 고3 도와주십시오 형님. 고객이 형 저 고3인데 패드가 고장나서 이달리는데 불편함이 있으세요. 한 번만 선물해주세요. 컴퓨터 원합니다. 중학생이라 일 같은 거 못하고 노트북 한 대로 게임을 하니까 렉 걸려서 수능 전형하는데 컴퓨터 장비랑 너무 필요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집 컴퓨터가 2014년도부터 썼는데 학원에 가야 하는데 학원비가 총 100만원입니다. 뭐라 400만원이야. 일단 여기 이 글은 그거예요. 카페에 일단 활동하시는 분인데 카페에 당첨되고 싶다는 글 왜 이렇게 많아. 다른 영상도 안 올라왔는데 뭐 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하도 여기저기 많이 도와주고 이런 영상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똥오줌을 못 가리는 것 같아. 패션 가족들 그 실질적으로 피해가 뭐 도움을 요청하실 분들은 저희 카페에 글 써주세요 이렇게 한 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이런 글들이 어디서들 어떻게 보고 이렇게 누가 스타트 끄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 카페에서도? 복염님 카페에서도? 이건 진짜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복염의 임시 천막이라고 제가 이제 네이버 어디 소통용 이제 카페가 있는데 네이버 카페 랭킹 1위 등록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사이즈는 되게 작은데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 그 트래핑이 1등에 등록되어버렸습니다. 달라는 글이 너무 많으니까 당황한 거예요. 자기들 컴퓨터 달라는 사이버 구글 장소인데 이것도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보경TV가 재민이의 장소라고 하시는데 7에서 24까지가 한 30%, 25에서 35까지가 한 30%, 그 나머지는 많아요. 여기에 이제 그냥 인증... 보경님 찐팬이자 예비신부가 되는 팬입니다. 지금은 팔뚝부자가 되어 지방 흡입도 하고 싶고 구독 가입자 88년생 생일 선물 받고 싶어요. 받고 싶은 품목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중고차 연비가 좀. 야, 세세하게도 적어놨다. 야, 이 뭐 보겸이 무슨 뭐 산타 할아버지야? 아 진짜 이거 저 참 이상한 인간들 참 많다. 아 이게 저 똥오줌을 구분을 못해요. 근데 또 여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 선물 뿌리는 걸로 구독자 늘렸으니 감당해야지.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너무하긴 하네. 근데 있잖아,
이런 컨셉으로 했으니까 저걸 감당해야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무책임한 언사가 아닐까? 그 사람마다 다 수준대가리가 다 다른데 거기다가 대놓고 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좀 이거 아마 이런 댓글이 DC에도 있을 거야. 이거 원 저기 그 실베겔에 있는 거 한번 갖고 와봐봐. 랄프야. 실베겔에 이거 같은 내용으로 있을 거야. 아마 나도 봤던 것 같거든. 거기 댓글 보면 가관이야. 어 저런 이상한 새끼들이 들러붙는 것도 결국은 복염 탓이다. 어 이런 식으로 수준을 갖춰야 될 거에 대한 것은 얘기도 안 하고 사람들이 어 아니 저런 컨셉으로 지가 했으니까 저건 당연히 뭐 자기가 감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미친 소리야 진짜. 어 당연하대. 어 이거 뭐 직장 상사가 직장에서 갑질당하고 뭐 응? 상사한테 뭐 진짜 피해당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은 직장에서 갑질당하면은 아이 네가 당연히 상하관계가 엄연하게 있는 직장에 들어갔으면 네가 당연히 겪어야 될 거 아니야? 직장이 원래 그렇게 돌아가는 건데? 굉장히 저렇게 무미건조하고 굉장히 보수적인 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뭡니까 이게? 예, 그죠? 어. 자, 오늘, 자, 복염. 같은 내용이야. 어, 같은 내용이야. 그지? 쿨찐 말투라 그러지, 전문용어로. 복음 잘못 아니야? 이러면서. 토토로 도박에 가고 돈 잃었는데, 고1인데 인터넷 도박으로 인해 빚이. 야, 얘네들은 그 지능이 떨어지는 거야, 뭐야? 어 그래 너 도박으로 돈 잃었구나 다시 시드머니 복구해 줄게. 야, 아 이게 되는 능지야? 어 모든 MZ들이 복염님 팬이 다 모든 다 MZ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참 그 시대가 이렇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렇게 젊은이들의 좀 그 수준들이 떨어지는 것 같냐? 그렇지 않아? 아 이게 뭐 사회적인 현상도 아니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진짜로 메일을 보내고 한다는 것 자체가 능지가 개같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러고 이거를 보냈을 거 아니야. 정말 여러 인간 군상들을 마주하겠지만 예, 삼성폰 쓰고 싶어 컴퓨터 응모합니다. 컴퓨터 응모합니다. 컴퓨터 당첨되고 싶습니다. 어. 선택적 패션 가족후들. 답글순으로 보자. 어. 선행. 가로 열고. 카메라맨을 대동하며 떠벌리고 다니기. 촬영 안 하면 절대 안 함. 이 사람 새끼가 아니라는 거야. 쿨찐 말투. 전형적인 DC 쿨찐 말투. 어. 야, 이 새끼들은 참 인생 편하게 산다. 골방에서 남의 그런 업적이나 남이 노력하는 거나 그냥 다 쉽게 쉽게 얘기해버리네. 어. 그래서 니는 기부했냐? 넌 100원이라도 해봐라. 이 고등어 백반 새끼야. 아니야. 요즘 고등어 백반 얼마나 비싼데. 고등어 백반 새끼라는데. 이런 쿨찐들 두들겨 패는 댓글 보는 재미로도 하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행동하는 위선자가 침묵하는 선인보다 낫다. 예. 이 말 있어요. 어. 카메라맨이 없으면 선행을 하는가? X. 남들 모르게 선행을 하는가? X. 남을 순수하게 도와주는 선행을 하는가? X. 병신 보빡이들. 진짜 싫다. 어. 그냥 인류의 개같이 떨구네. 이 개 쓰레기 같은 새끼들. 어? 도와준 제 잘못임. 겁도 없이 돈을 막 뿌려? 누가 돈 뿌리는 걸로 콘텐츠 하라고 협박함?
에라이 쌍놈의 자식들아. 아우 쓰레기 같은 새끼들. 진짜 진짜 싫다 개새끼들. 맞지? 어 너무 비열해. 비열하고 아주 그냥 수준 때가리가 나죠. 어 그만큼 아주 그냥 삶에 치이는 애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악에 받쳐갖고. 어 요즘 그 젊은이들이 그 저 탕핑족이 많다고 하더만, 그 놀고 있는 그 쉬었다 세대들. 나 아무리 쉬어도 저렇게까지 인류애를 떨구고 싶지가 않은데. 어 넘어갑시다. 아우 싫어 싫어 정말 싫다. 넘어갑시다. 카페 쟤는 그냥 냅두냐고? 그럼 냅둬야지. 뭐 저기다 대놓고 뭐라 그래. 과잉 보호 아닐까? 내가 솔직히 뭐 가족후도 아니고. 저렇게 생각하는 애들은 저렇게 생각하게끔 냅둬야지. 내가 방송에서 그냥 욕 한마디 하고 그러는 거지. 저거다 뭐 제재를 하고 그러겠냐. 복염님을 욕한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지. 내가 왜 굳이 내가 스스로 나서가지고 저런 거 진압을 해. 도덕적으로 내가 뭘 얻으려고.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하고 난 넘어가는 거지. 오 양양근황. 양양근황이 떴어요. 본격적인 피서철에 접어들고 무더위에 힘입어 해수욕장 방문객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원도 지역 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은 작년에 561만 명이었는데요. 올해는 627만 명으로 더 늘었습니다. 예, 역시 바닷가는 해수욕장은 역시 동해안이야. 동해안이 최고야. 랄프야. 그 앞에 있는 조명 저기 전선 좀 뽑아줘. 나 지금 전기 내 팔뚝에 오른다. 닿을 때마다 이거 떼버려라 갔다가. 나 진짜 중국산 조명 못 쓰겠다. 전기가 통하네요. 선생님 빼버려. 순간 정장이 팍 가네. 뺐어? 됐다. 와 씨엣.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100만 명 정도 좀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그 강릉, 속초, 삼척, 고성, 동해, 이게 싹 다 동해안 라인이에요. 동해안 라인. 저도 바이크 타고 다 가봤는데 고성 괜찮고 삼척도 너무 좋아. 사람이 없어서 좋아 저기는. 그런데 양양만 16.9%가 감소했습니다. 예. 왜 양양만 줄었을까요? 양양 지역 해수욕장 인근 상가들도 덩달아 한산해졌습니다. 예. 작년보다 사람들이 많이 줄었고요. 일을 하러 왔는데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해요. 양양이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들? 양양은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내국인이 증가하면서 양양 지역 해수욕장을 방문객들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핑과 함께 만들어진 젊은 이미지. 가족 단위 관광객들도 조금 부담스러워한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 이제 젊은이들의 핫플이 돼버리고, 핫플이 됨과 동시에 컴퓨에 올라오는 양양 근황 해가지고 봤는데, 그냥 인싸들이 다 모여가지고 선남 선녀들 몸에 태닝 이빠이하고 막 문신 이빠이 해가지고 몸 야무지게 키워가지고 그 조금 노출도가 굉장히 높은, 말 그대로 그 서퍼 패션이라고 되나? 그냥 딱 그 비치 패션? 약간 요런 걸로 이렇게 싹 돌아다니고 하는데, 그게 되게 불편한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지. 가족 단위에서 가다 보면은, 뭔가 좀 애들 정서상에도 좀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곳이다 보니까, 해외여행 야, 누가 양양 가냐? 양양 가면 이미지도 안 좋고 좀 그래. 됐어 이러고. 그래도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양양 갔다 온 여자는 걸러라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들도 좀 있어요. 거기에 워낙에나 또 이제 젊은이들이 많다 보니까 젊은 남녀가 또 야심한 밤에. 그 여기 양양 가면은 사실 뭐 서퍼 비치라고 하는데, 그 파도가 대단한 파도가 아니야. 완전 그냥 애기 파도. 그래서 저기 그 서핑보드에다가 배때지 깔고 앉아있으면 살짝 그냥 좀 뜨는 그런 정도? 아주 그 1단계 정도? 그 정도의 파도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이만큼 모인다. 서퍼들이 이만큼 모인다. 다른 목적이 있다. 실제로도 사실 그런 게 많죠. 젊은 남녀들이, 선남 선녀들이.
예. 저기 가면은 수많은 알파메일과 예. 그런 좀 나와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목격할 수가 있다. 저런 데 가면 저는 숨이 막히고 몸이 굳죠. 저 같은 예. 십 씬따들은 저런 데 가면은 예. 버틸 수가 없어요. 정말로. 예. 다음 미니진 사건과 묘하게 닮은 신드롬. 아, 미니진이 기자회견에서 착용한 옷 모자 품절 대란, 이것에 대해서 대중들의 심리를 분석해 보았다. 미니진 화장하면 좋네요. 그러네요. 예. 근데요 이게 무슨 현상이야? 유명인들이 옷 입고 신창원? 미니진이랑 신창원을 엮는다고? 에? 신창원 여기 왜 나와? 아, 아까 약간 좀 그지? 이때 참 그 이게 옛날 사람들이 좀 인식 수준, 의식 수준이 조금 밑바닥에 있을 때였어. 의식 수준이 조금 밑바닥에 있을 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창원 신드롬이 있었고. 신창원 이 신드롬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니진을 앞에 갖다 깐 거야, 이 자료는. 내가 봤을 때. 신창원 지금 테무 티셔츠 같은 저 쫄티. 신창원이 입고 잡힌. 그리고 탈옥수였는데 탈옥을 해갖고 신창원이 아마 그 한 600일 정도를 거의 2년을 버텼어요. 대단한 놈이야. 대단한 놈. 이 범죄자 중에선 진짜 난놈이라고 할 수 있죠. 예. 탈옥을 하고 몇 번이나 경찰들에게 검거될 뻔 했으나, 뭐, 검도, 유도, 태권도, 경찰들, 강력계 형사들도 굉장히 이 체력 단련도 많이 하고, 유도도 배우고, 기본적으로 경찰들은 유도를 배우잖아요. 제압을 하기 위해서, 범죄자를. 그런데 그런 강력계 형사들마저도 두세 명이 달라붙어도 금세 내뺄 수 있는 어떤 민첩함과 이 체력과 근력, 근지구력 이게 굉장히 뛰어났다 그래요. 신창원이. 예. 안 잡히려고. 항상 그렇게 경계하고 살았었다. 그 신창원의 특징이 또 여자들한테 신세를 많이 지고 이 여자들, 신창원을 도와주는 여자들도 신창원에게 뭔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고 그런 신창원의 매력에 수컷으로서의 신창원의 매력에 매료되어서 굉장히 좀 자상하고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숨겨주고 매겨주고 재워주고 그랬다고 해요. 이런 말이 될까요? 좀 범한 얼인가요? 범죄자의 완성도 얼굴인가요? 이런 씨바 세상 잣같네.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우리들의 의식 수준이 낮았을 때 어떤 자화상이에요. 이때 저는 이제 꼬꼬마였어가지고 뭐 잘은 모르나. 학교에서도 신창원에 대해서 다들 알아? 그러니까 신창원에 대해서 전 국민이 신창원 이 신드롬을 앓고 있었다? 의적이라고 그러고 막, 억울하게 잡힌 사람, 돈 없어가지고, 무전유죄, 무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과 연계 지어가지고, 연관성을 가져가지고, 그렇게 막, 중범죄를 일으킨 사람은 아니거든. 또 사람을 죽이거나 뭐 강간을 하거나 그런 중범죄를 일으킨 건 아닌데 수많은 절도와 뭐 폭력 전과와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대. 신창원에 대해서 알아보자가 되겠네요. 예, 미니진을 빼 랄프야 제목에. 신창원에 대해 알아보자 이게 맞겠다. 미니진 앞에 그냥 주어 깐 거고. 미니진이랑은 연관이 없지. 미니진 아무리 뭐 경영을 못같이 하고 뭐하고 해도 호불호가 있다 그래도 신창원이랑 비교할 건 아니지. 엄연한 범죄자인데 맞잖아. 그래가지고 이 학교에서도 초등학교에서도 뭐 담임선생님이 이제 물어봐요.
자, 니들 신창원 알지? 네, 알아요. 신창원 좋은, 신창원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드세요. 다 손 들잖아, 이거 봐. 가난한 사람들 돈을 뺏기보다는, 본인이 살려고 했던 게 강하지 않았을까요? 일기장에 내용 나온 거 보면요, 되게 멋있는 아저씨 같아요. 신창원은 신이야. 멋들어지게 탈출했잖아요. 잘 도망다니는 게 멋있어요. 졸라 잽싸잖아요. 얼굴도 캡숑 짱 잘생겼어요. 우리 엄마가요, 신창원 되게 좋아해요. 신창원이 되게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아, 이거 어렸을 때 돌림 노래로 쓰던 거. 엄마, 신창원 참 나쁜 놈이죠. 미친놈 아니 아빠야. 이제 이게 뭐냐면 지금 MZ들은 보면은 뭔 소리인지 모를 거야. 이게 돌림 노래야, 돌림 노래. 우리 세대 때 밈이야. 이런 그 CM송 이런 것들 갖다가 가사 바꿔 가지고 많이 했지. 엄마, 신창원 참 나쁜 놈이죠. 미친놈 아니 아빠야. 신창원 나무위키 들어가서 보면 신창원은 67년생입니다 전북 출생이고요. 대한민국의 범죄자. 97년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일명 한국판 쇼생크 탈출로 불리는 희대의 탈옥수. 907일 동안 잡히지 않고 지내다가 어느 한 시 907일이었어? 3년을 거의 3년이었어? 야, 대단하네. 신창원이 지금의 우리 세대에는 나름대로의 논리도 탑재되어 있고 또 굉장히 사람들이 옛날에 비해서 냉정함? 이런 것들이 국민정서에 많이 탑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신창원에 대해서 좀 시사하는 바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교도소에 있으면서 살자기도도 많이 했대. 살자기도도 한번 했었고 그때는 이제 교도관이 조금 늦게 와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었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한번 했었고. 근데 신창원이 왜 이렇게 미친놈이 됐냐, 왜 이렇게 범죄 수렁에 빠졌냐.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그러더라. 야, 돈도 안 가져온 놈이 뭐 급식비나 뭐 학비 이런 거 냈어야 됐나 봐. 야, 그것도 안 가져온 새끼야 학교를 왜 왔냐, 꺼져 이 새끼야 이랬대 신창원한테. 그래가지고 그때 완전 탈선해갖고 그때부터 뭔가 좀 이렇게 그렇게 돼버린 거래 신창원이. 그리고 처음에 살자기도 했을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나중에 계속 아버지가 이제 그 교도소 계속 이제 면회도 오고 하다 보니까 좀 의지할 곳이 가족밖에 없었나 봐.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그때 이제 좀 신창원이 충격 먹어갖고 살자기도 하고 또 이 교도소 안에서 학기를 다 마쳤어. 그 검정고시 이런 거 싹 다 보고 그러고 그 졸업장 받아내고 그랬다고 해요. 검정고시 중졸 고졸 검정고시 연이어 합격해 세상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향학열을 불태웠었다. 2011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로. 그리고 저산소증 위험 상당히 위중했으나 의식을 회복하고 그리고 교도소의 이 실태 인권 실태에 대해서 뭔가 편지 같은 거 쓰고 그래가지고 억울로 좀 또 끌었었고. 근데 그 글 편지 내용을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구사하는 언어도 굉장히 그 체계적이고
그래서 배운 사람의 어떤 그런 게 나왔었나 봐.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계속 갇혀 있고 사회랑 격리되고 볼건 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이 똑똑해진 케이스라고 봐야지. 지금까지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면서 엄청난 돈을 썼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그래도 창호나 너 착한 놈이야 하면서 머리 한 번만 쓰다듬어 줬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야, 이 새끼야. 돈도 안 가져와놓고 뭐하러 학교로 와? 빨리 꺼져. 이랬는데 그때부터 속에서 악마가 자라났다고 해요. 저 같은 범죄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으려면은 사회와 가정에서 문제 아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 907일간의 도주. 운동신경이 어마어마했다. 최신형 가스총을 신창원 눈 밑에 한 발, 그리고 머리에 한 발, 두 발을 쐈는데 정확하게 명중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신창원은 경찰에게 잡히기는커녕 그대로 튀었다. 약간 괘씸죄 같은 걸또 조금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것 같아. 2009년도에 신창원 사진. 머리도 탈모가 좀 생기고. 그랬었네. 아직도 깜빵이 있죠. 탈옥수인데 이게 그저 사형이었나? 무기징역엔 사형 무기징역 강도 치사죄로 그리고 이제 탈옥을 한그 대가가 22년 6개월을 받은 거야. 22년형. 참나. 절도, 주거침입. 징역 22년 6개월이 추가된 거야. 그냥 형 살고 나와가지고 살았으면 되는 거였는데, 괜히 그 탈옥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본보기로 삼지 않았을까? 사법부에서? 어르신들이 이런 캐릭터 졸라 싫어하잖아. 그리고 이런 사람 하나 때문에 뭔가 이 사법 체계가 무너진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경찰을 농락했잖아. 근데 이제 사람들이 좋아했던 이유는 아마 뭐, 사람을 뭐 이렇게 해한 것도 아니고 강간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정이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신창원. 다음 보겠습니다. 친일파도 억울하다는 디신. 솔직히 친일파도 억울한 거 아니냐? 친일파가 왜 뭐가 억울해? 씨발로마. 친일파는 나쁘다고 볼 수가 없다. 왜냐고? 그 당시에는 친일하고 일본어 배우고 일본에 붙어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냥 기본적인 일이었음. 국가를 저버리는 일인데? 이 쌍놈무 자식아? 싸가지 없는 새끼. 이거 DC 하는 새끼지, 이거? 개놈의 새끼.
내가 만약 자식을 낳은 부모라고 생각을 해봐. 자식 독립운동 시켜서 내 자식 무의미하게 총알박이지로 쓰고 고깃덩어리로 만든 다음에 연자재로 나까지 끌려가서 온갖 물고문 성고문 불고문 다 당하고 처참하게 뜯겨 죽을래. 아니면 일본어 배우게 시켜서 자식 출세시키고 잘 먹고 잘 살게 할래. 누가 봐도 다쿠아님. 이게 아무래도 요즘에는 좀 이제 개인, 그러니까 뭔가 대의를 위한 어떤 희생보다도 그거야. 그냥 개인주의적 성향이 많이 짙어지는 이 시민의식 이런 것들이 많이 좀 가미가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친일파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지. 조선시대만 해도 태어나면 그걸 끝으로 신분이 땡이었다. 귀족으로 태어났으면 귀족이 되고 상인으로 태어났으면 상인이 땡이었는데 완전히 출세고 뭐고 태어나면서 끝이야. 근데 일제에게 먹히니까 그게 아닌 거야. 일본어도 배우고 일본에게 충성하고 친일파 맹세하면 진짜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할 수 있게 해줄 수 있게 생긴 거야. 씨발 눈에 안 들어가냐? 그냥 그동안 미천하게 살고 착취당했는데 어느 한 국가에게 충성하면 공짜로 일자리도 주고 출세도 시켜주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누나 동생 잘 살 수 있게 해주는데 눈이 안 돌아가? 지금 세상에 출세하는 방법이 뭐냐? 외국어지? 영어 배우고 토익 토플 보고 영어 시험 점수 잘 받으면 기업에 입사할 수 있지. 근데 가장 대표적인 영어 배운다고 해서 무조건 친미 새끼라고 욕하고 중국어 배운 중국어 통역사 싸잡아다가 중국발이 시진핑 조집이라고 욕하냐? 일어를 배우는 거랑 이 저 외국어 제2 외국어를 배우는 거랑 이 일본의 앞잡이가 돼갖고 우리 국민성이나 이 민족성을 다 짓밟고 깔아뭉개고 어떻게 보면은 속국이 돼가지고 제2의 보이지 않는 그 제도 속에서 카스트 제도 마냥 한 단계 일본 국민 다음에 그 밑에 단계가 한국 국민인데 거기서는 엄연한 그 차이가 있을 테고 그 인식이 팽배한 그 시대에 뭐? 친일파가 현명한 거야? 속국이 되는 건데 지배를 당하고 통치를 당하는 건데 개새끼야 너? 어? 출세하기 위해서 일자리 구하기 위해서 남의 나라 언어 배우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죄냐? 친일파들도 잘 살기 위해 노력했던 하나의 시민 A호일 뿐임. 관점을 바꾸자. 독립운동가들이 뭐 했냐? 수십 년 동안 독립운동을 한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어설프게 알몸뚱이로 태극기 올려다가 만세만세 불러댄 3.1운동? 그것 때문에 일본이 오히려 더 교묘하게 무단 통치, 문화 통치 방식으로 바꾸는 바람에 더 효율적으로 전형적인 아주 그 저 명예 일본인 플러스 그러니까 자발적인 개새끼가 되겠다는 거네. 자존심이 없는 거야. 그냥 뭐 잘 먹고 잘 사면 땡이야? 자존심 반맥해 주냐?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문화 통치 방식이 더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그거 누가 문화 통치 효율 방식이 뭐가 더 효율적인데? 아니 식민지화 되는 게 그 식민지화 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는 좀 뭔가 이상한 거. 이게 아무리 야 그러면은 뭐 문명의 발달이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어떤 그런 섬 있잖아. 문명의 어떤 그 없이 아예 그냥 자기들끼리의 문명만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지금 원주민처럼 막 나무 이렇게 갈아갖고 창 만들고 아직까지 그 뗀석기? 그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막 불 피우고 동물 사냥해서 그렇게 원주민들 그 원주민들이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세계 전 세계 패권국인 미국이 거기에 가가지고 그 섬을 장악해갖고 문명의 혜택도 주고 잘 살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어쨌건 잘 살고 있는데 자기들만의 법칙이 있고 룰이 있고 이런 건데 그거 다 룰 다 깨부시고 가가지고 미국이 가가지고 거기 통치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도 가르치고 해가지고 다 도시화시키고 사람들 내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걔네들의 문명을 박살냈어. 그러면은 감사해야 될 일이야? 와. 결국 한국의 독립은 수많은 독립운동가, 독립단체가 행동한 것보다 미국이 떨군 두 방의 핵보다도 못하다는 게 정설이다. 역사 프로그램 보면 안중근이나 김구 비추고 우리 운동가들 덕에 독립을 하고 우리가 잘 사는 어쩌고 이러는데 누구들이 힘을 다 합쳐도 미국 핵 두 방이 결론이고 결과고 그것 덕분이고 그게 독립이고 그게 끝이라니까. 독립운동가들 없었어도 미국이 어차피 핵 두 방에 날렸다면 결국 의미 없던 일이었어. 오히려 젊은 남자 청년들 강제로 징집에다가 일본 총구 앞에 세워서 고깃덩어리로 만든 독립운동가 니들이야말로 천하의 10세기. 저가 유나이트라고 하는데 당시 칭이라고 나라 팔아먹은 애들이 자기들 행동 합리화하기 위해 만든 논리인 제들 독도도 일본 주자고 함. 민족성 그런 거에 대한 자기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자기의 뿌리 이런 거에 대한 그건 존중은 전혀 없는 거네. 아 존중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 아까 그러니까 그래 자긍심이라고 하자. 자긍심이 없는 인간들이 뉴라이트라는 거네. 그러면은 야 이 새끼들은 지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고 저기 한데 뭐 갑자기 집에 들이닥쳐갖고 어떤 아저씨가 와갖고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애비 죽여버리고 어머니 강간해갖고 새아빠 노릇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그러면은 결국은 잘 먹고 잘 살면은 그러면은 그냥 더 나은 결과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고맙다고 생각할 건가? 어차피 내 뿌리가 우리 아빠지만 우리 아빠가 가난한 술주정뱅이의 그런 인간이었기 때문에 아빠로 인정 안 해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만 잘 살게 해주면 오케이 가치관. 그게 뉴라이트라는 거지. 야, 난 뉴라이트가 뭔가 했는데 이게 뉴라이트였구나. 어지러지러하다. 길게도 썼네. 맞는 말이야? 설득력 있어? 자기 뿌리에 대한 자긍심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인간들이네. 내가 아까 좀 비유가 너무 극단적이었나? 그러면은 뭐 아버지를 쫓아버리고 너는 이 집구석에 들어오면 나한테 뒤질 줄 알아 해놓고 자 너 박씨지? 넌 지금부터 김씨여. 내가 이 집안의 주인이야. 알겠어? 다 나한테 복종해. 알겠어? 말 안 들으면 니네 다 죽창으로 찔러 죽인다. 지금부터 이 가장은 김씨 집안으로 시작된다. 오케이? 기존의 기억들 싹 다 지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테니까. 알겠지?
야, 너 내일부터 학교 가고 너 이렇게 해. 내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이럴 특수기관은 저게 진짜 신념이 있는 게 아니라 친일하는 사람들끼리 고위층 가서 서로 자리 나눠 먹기 위해서 만든 사장님. 아, 그러니까 그걸 다 떠나갔고. 야, 그러면은 이순신도 욕하겠네. 어, 아, 이순신 개새끼가 일본 저 쳐들어올 때 그냥 항복하고 그랬으면 진작에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 돼갖고 우리 핏줄이 조금 더 일본이랑 잘 섞여갖고 그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이 새끼들은. 어? 예를 드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누가 클립을 따. 어, 개소리지. 어, 야, 이거 충격적이다. 근데 여기에 상당수가 좀 공감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 지금 이 나라 보면 친일이 맞는 것 같아. 거지 같은 나라 꼴 정말 보기가 혐오스럽다. 너무 싫다. 왜 이렇게 정보가 돌아가는지 참 지랄 맞네. 개 같다. 일본이 통치를 했으면 지금보다 더 나았을 거라는 전제를 깔고 가는 거야? 야, 이 개새끼들아. 야, 이 개새끼 이대남 이 개새끼들. 야, 진짜 나 와 맛이 간다 맛이 가. 진짜 어 야 나 무섭다. 왜 이런 거지 같은 글에 댓글이 많이 달렸나 했더니 꽤나 이 글에 설득당했구만. 근데 그 독립이 우리 힘으로 이뤄낸 독립이 아닌 게 좀 치명타긴 했다.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았겠지만 일제 상대로. 아휴. 이런 글을 쓴 새끼는 일본어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냥 일본 시민권을 따라. 어, 한국어도 쓰지 마 이 개새끼야. 어, 한국어도 쓰지 마 너는 개놈의 새끼야. 어, 못돼 처먹은 새끼들. 안유진의 웨이브를 볼까요? 그럴까? 우리 조금 환기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에? 환기가 안 됐는데요, 저는? 왜 환기가 안 되죠? 환기가 되려면 환기 언제 되나요? 에? 뭐야? 환기 더 안 되는데요? 환기를 어떻게 시켜야 돼요? 환기가 안 되는데? 어, 없다. 없어, 없어, 없어. 환기가 안 되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환기가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스크롤을 내려도 환기 자료가 없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올리팬즈로 훈련비 벌어서 올림픽 동메달을 획득한, 환기가 되네요. 이야, 와, 야덩이 폼 미쳤다. 와, 야덩이 미쳤다. 어떻게 이러지? 야덩이가, 좋네요. 다르다. 카리나 근황? 별로 넘어가. 별로 눈에 안 들어온다. 차유람 뒤를 이을 미모의 당구 선수? 끝. 끝. 딸, 엄마, 이모. 오, 띠엄. 이 정도는 돼야지. 이거지. 가운데가 뭐? 오, 홀리 쉣. 와, 미쳤다. 와, 도저히 찾아도 안 나와. 여러분들 넘어가자. 장원영 직직만 보자. 아이브 콘서트 했구만. 오, 띠움. 야, 앞머리 있는 이 장원영이 너무, 야, 확 어려진다. 천년돌 아니야? 천년돌? 일본의 그 칸나 그 이상인데? 와, 앞머리 있으니까 미쳤는데? 마시모도 칸나보다 더 나은데? 근데 매 천년돌 그 짤이 진짜 인생을 바꿔줬잖아. 근데 장원영은 매번 갱신하고 있잖아. 그런 의미에서 아이돌 시장은 대한민국이 꽉 잡고 있는 거 아니야? 가능한 거야 이게 진짜. 와, 작정했구만. 작정했어. 이건 확실히 콘서트라서 다르다. 와, 예쁘다 그 이상의 어떤 명사가 있다면 그것이 장원영이 아닐까. 미쳤네. 이거부터. 야, 전에 내가 그리고 저 뭐야 장카설 그거 뭐 자료 봤는데, 내일모레 마흔인 아저씨가 저거 보고
저거 보고 누가 낫고 역겨워. 누가 별로고 이 지랄하는 거 졸라 역겹다 그러는 게 난 네가 더 역겨워. 이 개자서가 어딨어 이 새끼. 지웠니 네가? 안 지운 것 같은데요 제가. 어 내일 모레 마흔 먹는 아저씨가 뭐 장카설이 어쩌니 저쩌니. 아, 없앤 것 같아, 없앤 것 같아. 어 개역겹다고 하면서 나한테 지랄병들 하다고 하더라고. 어 다른 영상일 수도 있어요 이건가? 네. 어 이제 나이 40 아니냐? 20대 초반 애들 보고. 어 야, 이거는 진짜 말 안 된다. 어. 장원영한테는 예쁜 척이라는 말이 그 허용이 안 될 것 같아. 왜냐면은 이미 예뻐져 있는 사람이 예쁜 것을 더 예쁘게끔 꾸민 거지. 어 행동도 꾸미고 제스처도 꾸미고 조금 꾸밀 수 있는 거지. 그런 게 오바스럽다고 표현하는 거지. 그건 예쁜 척이 아니지. 이미 예뻐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쁜 척이 되겠어. 예쁜 사람은 그냥 이쁜 거지. 그럼 아무튼 정말 이쁘네요. 예. 알았으니까 닥쳐 좀. 일로 와 이 개새끼야. 이 건방진 새끼를 봤나. 채팅 모아보기. 알았으니까 닥쳐 좀. 너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뼉다귀 같은 새끼니? 새끼야, 엉아가 늦은 시간에 방송하면서 어? 카페 보면서 방송하고 있구만. 이 개놈의 새끼가. 알았으니까 닥쳐 좀. 개자식이 없네 이거. 왜 이렇게 흥분을 해? 진정해? 건방진 새끼를 봤나 이거.